자,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성 델타 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65-355.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괜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계속해서 이제 지지 라인은 17,200원으로 잡대. 지금 다시 5일선을 치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추세를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우였습니다. 쓸데없이 걱정을 한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지금 뭐 사실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 증시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중국 증시도 조금 반등은 나오고 있네요. 사실 헝다 이슈, 헝다가 조금 그런 헝다 이슈는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것 같아요. 헝다. 지금 하지만 뭐 자금을 확보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도 위험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지분을 좀 팔아갖고 이자를 좀 지급을 하려는 요런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된 것 같긴 하고, 홍콩 항셍도 나쁘진 않네요. 니케이, 니케이. 자, 나스닥 슬 이제 반등, 살짝 이제 반등을 주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지수를 보면 지금 조금 현재 어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양지수에서. 자, 오늘 투자자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선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매도를 치고 있네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안정권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성 넷다테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이제 최근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저는 사실 볼린저 밴드를 잘안 보는데 일단 이제 요것도 볼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면,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좀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일단 뭐 저항을 일단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19,300원 정도 되네요. 요 구간을 이제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들이 조금 이제 수렴 구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좀 투자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외인이랑 이제 기관들이 양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추세를 회복해 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 19,300원 정도 보시고 좀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 오늘 연기금도 좀 들어와 주고 있네요. 투신 연기금. 수급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좀다 지우고 보면, 어쨌든 다시 이제 단기 추세를 회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주봉도 한 요런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19,300원부터 해갖고, 여기, 그리고 월봉. 그래서 지금 이제 22,600원이 이제 그동안 이제 최고가였는데, 여기를 일단 넘어야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신성 델타 테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 여기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탭을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공지사항들 꼭 읽어보시고요. 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요. 예, 소장님께서 이제 7시 한 50분부터 해갖고 전일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죠. 최근에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서 오늘 SH 화학이 나갔네요. 에너지 화학이 나갔고, 그러니까 종목명,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꼭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이렇게 리딩을 또 해주시죠.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플인데 이게 이제 버전별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한 번쯤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이런 테마주를 이제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플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요거 다운로드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